스턴트 스쿠터 바퀴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바퀴를 교환할 때 보면은 이렇게 베어링이 있는데, 베어링이 이렇게 보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바퀴만 있고 베어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베어링을 빼서 이 새 바퀴에 끼워줘야 되는데, 베어링 교체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새로 제가 깨끗하게 정비를 한 베어링이고, 요거는 어제까지 사용하던 베어링인데 먼지가 상당히 많죠. 이렇게 먼지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주면 이 사이로 먼지가 들어가서 베어링이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베어링을 빼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을 우선 분해하기 전에 베어링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에 여기 반짝거리는 베어링 스페이서가 있어요. 이 베어링 스페이서가 있기 때문에 바퀴를 조립한 다음에 꽉 렌치로 조여도 베어링이 잘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할 때 요 베어링 스페이서 사이로 이렇게 렌치를 넣어서 반대쪽 베어링 요 면에, 요 테두리 면에 가운데 부분에 대고서 망치로 이렇게 바퀴를 놓고 망치로 좀 위레스트 이렇게 망치로 대고서 빡 세게 쳐줍니다. 딱 이렇게 쳐주면 이렇게 분해가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요게 베어링 스페이서이고, 그 다음에 요게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요 안을 가운데 부분을 중심을 렌치를 대고 망치로 타격을 하면 이렇게 쉽게 분해가 돼요. 반대쪽은 뭐 분해하는 건 아주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그냥 가운데 센터 부분에다가 렌치를 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베어링 분해하는 방법은 전용 공구가 따로 있는데, 그 공구를 따로 사기는 그러니까 우선 렌치, 망치 두 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해한 베어링을 새 휠에다가 끼울 텐데, 우선 끼우기 전에 주사기, 뭐 구리스를 그냥 손으로 발라도 되고, 구리스를 이렇게 저처럼 틈에도 넣을 수 있게 우선 이렇게 이물질이 없는지, 베어링이 삽입되는 부분에 이물질이 없는지 한 번씩 닦아주고, 여기에다가 베어링을 한 번씩, 베어링에 들어갈 위치에다가 구리스를 한 번씩 발라줍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베어링을 분해할 때 쩌들지 않고 쉽게 분해를 할 수 있어요. 베어링이 망가졌을 때 베어링 교체를 해야 된다면 빼야 되는데 잘 안 빠지거든요. 오랫동안 사용하면 녹슬거나, 뭐 물을 밟았으면 녹슬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을 하면 베어링이 쩌들게 되는데, 이렇게 그리스를 먼저 바르고 새 베어링을 넣습니다. 베어링을 이렇게 해서 망치로 이렇게 넣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베어링 끼우기 전에 가운데 베어링 스페이서를 꼭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지 않으면 베어링 나중에 바퀴를 조립했을 때 꽉 조이면 바퀴가 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서 까먹지 말고 꼭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베어링을 위치에 맞춘 다음 이렇게 해서 조립이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베어링 조립이 끝났고요. 가운데 센터
베어링 스페이서 위치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하면 베어링 교체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베어링은 뭐 공구 유통상가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사면 저렴하니까 바퀴 두 개라도 베어링 네 개가 필요하니까 혼자 사기 좀 그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여러 개 사서 배송비도 아끼고 나눠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베어링도 안에 구리스를 이 캡을 열어서 구리스를 자주 도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리스가 열 때문에 바퀴는 계속 구르기 때문에 베어링이 열 때문에 사라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고장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베어링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